야매주부는 옷을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패션에 관한 영상이 참 많죠. 여자들은 친구 만날 때 입어야 하는 옷을 따로 사고 동네 마실용 옷도 따로 사죠. 옷 고르다가 좀 쌈지막한 옷이 있으면 아 이거 마트 갈 때 입으면 좋겠다 하면 냉큼 집어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운동할 때 입을 만한 옷, 운동복 패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미연입니다. 여러분 이제 봄이 왔어요. 꽃도 많이 폈고요. 아, 새싹이 파랗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또 공치시는 분들은 필드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죠. 곧 그럴 날이 오겠죠? 우리 미리 준비해요. 근데 저는 골프 치러 나갈 때마다 오늘 공을 얼마나 잘 칠까 이런 고민보다는 오늘 뭐 입고 나가지 그게 맨날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하면은 필드에 꽃이 될 수 있을까? 늙은 할머니들도 여자는 꽃이잖아요.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맨날 고민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해결사로 나왔습니다. 제가 올 봄에는 무슨 옷을 입고 공을 치러 나가실지 골라드리겠습니다. 엘르 매장에 왔습니다. 그래서 추울 것 같아가지고 자 어떻습니까? 캐주얼도 괜찮죠? 여기에 다 아, 요 색깔 좋다. 요 색깔 아직 은은한 게 약간 인디언 핑크 같으면서도 소매도 나한테 맞췄고 어떡하지 다 나한테 맞췄네. 골프 전문점 LA에 오긴 했지만 골프 패션보다는 범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 위주로 소개할까 합니다. 특히 요런 옷들, 요런 옷들은 너무나 공때린 패션이잖아요. 진짜로 공때릴 때 외에는 자랑질 같기도 하고 이런 옷 잘못 입으면 진짜 졸부 같단 말이죠. 어 이거 되게 좋다. 제주도 가겠습니다. 제주도. 자, 미세먼지와 코비나를 없앱니다. 코비나. 코로나의 영어로 코비나더라고. 자, 코로나가 무섭습니까? 근데 이렇게 하고 가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내가 무서울 것 같아. 어이구, 깜짝이야.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지나가면은? 골프장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기 왔다. 그러면 이걸 있는 대로 올리고는 치는 거야. 지안. 부디 미세먼지 방지 이렇게 써 있어. 미세먼지 방지. 69,500원. 7만 원. 안에 칼라는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단면 돼 있고 단색으로 돼 있고 뒤에 카라가 이렇게 딱 있어서 햇빛을 적당히 나는 지금. 빨강에다 까망을 입고 요거를 입을 적에는 까망에다가 요렇게 빨간 바지를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것도 엣지 있어. 빨간 바지 입고 검정 티 딱 입고 그럼 졸부 되는 거지. 핑크 하나만 입었더니 색깔은 너무나 예쁜데 너무너무 입체미가 드러나고 저 옷이 다 보인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렇게 바람막이를 하나 딱 입어주는 거야. 근데 이 바람막이 이쁘죠? 내 허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다리도 길어 보여. 그런데 나 여기 또 히프는 살짝 가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딩을 쳐가지고 또 이쪽에서 보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다시 앞으로 오면은 적당히 앞을 가렸습니다. 아, 요것도 괜찮은데?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가 철사가 들어서 와이어.
그냥 바람막이인 줄 알고 바람막이를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비옷이래요. 비옷인데요. 너무 여성스럽고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하고 치면은 일단은 뭐 젖어도 다리 밑만 젖으니까. 아주 얇아서 여름에 바람막이로 하는 거고, 요거는 아무데나 입어 받쳐입어도 될 것 같아. 아무데나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 내가.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그냥 이거 100 사이즈나 입었는데 되게 편안하고 좋네. 자, 그럼 집에 가자. 이거 입고 내 것 같다니까. 엘르 골프가 독립은 PAT의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독립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신선한 패션이었습니다. 30-40대를 겨냥한 골프복이라고 들었는데요. 60대 끝자락에 계신 야매주부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. 아주 멋진 스포츠웨어네요. 이번에도 주식회사 독립은에서 야매주부의 나눔 경매의 옷을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옷들을 경매할 예정입니다. 독립은 회장님 참 착하시죠? 회장님, 지난번에 PAT 모델은 야매주부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내년에 L 모델의 야매주부를 기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할머니는 안 된다고요? 그럼 남자 모델로 저는 어떨? 닥치세요! 아, 이번에도 안 맥히네. 마치겠습니다.